번째 미니게임 뭐죠? 자, 두 번째 미니게임은 퍼포먼스 다이빙입니다. 자, 제일 멋있게 다이빙을 보여주신 분에게는 티판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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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3, 2, 1. 첫 번째 미니게임 해봤는데요. 정다래 선수의 마음속에는 어떤 멤버가 멋있는 세리머니를 한 멤버로 남아있을지 골라주세요. 두바이 팀의 블리. 퍼포먼스 다이빙 미니게임에서는 또 두바이 팀이 이겼기 때문에 키판 두 개를 모두 두바이 팀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6대6 릴레이 경주를 위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고고! 자,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바이 팀 대 스윙 베이비 팀. 3레인이 두바이 팀이고요. 2레인이 네. 스윙 베이비입니다.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죠? 저는 팀나누기 게임에서 승보 선수. 정말 선수급의 자연을 보여주신. 네. 지금 벌써 난리 났죠? 네.
자, 3명 3명씩 나눠서 릴레이로 25m씩 진행이 됩니다. 네. 중간에 걸어가는 선수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일단 키판을 들고 있는 선수가 못한 선수입니다. 네. 자, 출발했습니다. 효영이에요. 아, 오, 자유형이에요. 자, 만니와 평형을 바꿨어요. 자, 만니가 평형을 잘하는데 좀 느려요. 왜냐면 기록치가 짧거든요. 아, 만니 어떡해요. 만니로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비슷하죠. 네. 자, 다시 출발. 앞서 나가는 스윙 베이비 팀. 키판 빠르게. 자, 키판 잡은 두바이 자, 팀의 키판이 네. 이렇게 엎쳐지고 날렸어요. 아니 저러려면 키판을 왜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게임을 왜 했죠? 자, 스윙 베이비 팀이 어우 앞서 나갑니다. 지금 네, 지금은 발차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자, 힘을 통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자. 3번 주자 출발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도리도리. 어떻게 가죠? 네. 저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나요? 가르치다 보면? 저는 처음 봅니다. 네. 네 저런 수영을 처음 보죠. 네. 자, 저것도, 네이머. 네, 네이머. 평영인데. 평영인데. 손을 안 쉬는 평영을 하고 있죠. 처음 봅니다. 네. 다리와 팔의 동작이. 이야. 근데 박전도 맞아요. 네. 자, 많이 붙여지고 있어요. 자, 스윙베이비 4번이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자, 뭔가 어설프지만 앞으로 계속 가려는 움직임. 자, 앤썬인가요? 네. 자, 위에서 뭔가 잘 안 보여요. 오, 파워 자유요. 자, 뒤쪽으로 차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따라오고 있는 두바이 팀이지만, 자. 선수들이 이런 고개를 넣으면 약간 응가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머리를 다 네. 넣지 않아요. 네. 선수들이. 자, 최약체죠. 최약체 제빈. 걸어간다는. 자, 지금은 뛰어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수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빈. 자. 어떡하죠?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빨개서 수영복을 쓴 것 같은데. 물안경도 분홍색이네요. 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적용킥으로. 자, 왔습니다. 스윙베이비 팀 승. 자, 스윙베이비 팀이 이겼고. 자, 하지만 두바이 마지막, 팀. 네, 두바이 팀의 승모, 에이스인데, 무의미한 에이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노력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바이 팀을 스윙 베이비가 꺾으면서 오늘 수영편의 우승 팀이 됐습니다. 스윙 베이비 팀 축하합니다. 자, 이 승부가 1번 주자로 뛰었으면 조금 더 이 격차를 초반부터 벌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네, 마지막 주자로 나섰지만 팀에 워낙 최약체인 제빈이 있었습니다. 스윙 베이비가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영 6대6 릴레이 경기는 스윙베이비가 승리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두바이 팀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터치를 하고 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다혜 선수가 오늘 최고의 선수, 최고의 MVP를 뽑아줄 차례입니다. 네, 제가 뽑는 MVP는요. 자, 승모 선수. 승모입니다. 잘했어. 인정. 다들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중계도 해주시고 수영을 가르쳐주신 정달의 오늘 코치님께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승보 선수 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게 선수랑 좀 비슷한
영법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수영을 좀 꽤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수영을 배웠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 두바이에서 그 집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물을 좋아해서 되게 수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바시티 멤버들이 아육대에 나가게 된다면 수영 쪽에서는 제가 따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주신다면 우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신감 있게 해야지. 아, 네. 제가 오늘 첫 만남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 에너지를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시티 화이팅! 여기 뒤에 이분 보이시나요? 지금 저 때리려고 신난 이분 갑니다. 네, 무표정 한번 갑니다. 무표정. 무표정 한번 가겠습니다. 무표정.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바시입니다. 놀라셨죠? 야, 저는 이제 바시티가 정말 갓 데뷔한 신인 다국적 그룹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축구팀 만들어도 되겠어요. 10명이죠? 네. 야, 인사를 이렇게 하는군요. 이제. 네. 첫 인상이 어떠십니까? 어떤 멤버가 가장 좀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 그 전에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겠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이자 현재는 농구 해설위원을 맡고 있고 스포츠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멤버들의 뭐 신장도 다양하고 신체 조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첫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상도 화려한데 어떤 멤버가 가장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그 젊음, 열정이 느껴지고요. 일단 뭐 키로 봤을 때는 블릿? 네. 블릿? 블릿 정도가 다들 지금 너무 블릿하고 그래서 블릿이 가장 신체적인 조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여기서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 막내입니다. 혹시 막내? 몇 년생으로 예상하십니까? 다 똑같은 반응이야 진짜. 아니 다들 지금 한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네 막내는 아저씨. 막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막내입니다. 한 서른? 놀라지 마십시오.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입니다. 네? 2001년생? 만 16세. 많이 알아들어요? 뭘 알아, 뭐. 조금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이 팀 형 좀 알아요? 81년생이요?
2001년생이에요. 아, 저는 81년생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우지원 선생님은 2001년도에 뭘 하고 계셨죠? 2001년도에 저는 한참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 딸이 2003년생이에요. 아, 또래네요. 네, 친구네요, 친구. 네. 야, 아들뻘. 근데 막내예요, 지금? 네. 아, 그래요? 나 농구 좀 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농구. 하나, 둘, 셋. 네, 다섯. 아니, 준빈이는 진짜 잘해서 든 거예요. 잘해서. 준빈이 진짜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일곱 명. 오, 기대되네. 자, 이것들 봐라. 자, 많이 했어. 오늘 그러면 먼저 이제 농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슛, 드리블, 패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앞서서 일곱 명의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너희들이 농구를 얼마나 하는지 경기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슨을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지? 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쪽 여섯 명 한 팀, 이쪽 여섯 명 한 팀, A팀, B팀으로 해서 네. 경기하는 걸로. 그래서 농구는 몇 명? 여섯 명. 3대 3. 아, 잠깐만. 농구가 왜 여섯 명이야? 다섯 명. 농구는 몇 명이 하는 거야? 5명.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이 하는 거라고? 5명이에요. 5대 8명. 5명이 야, 제가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켰었어야 했는데 예. 5명이다 농구는. 네, 농구는 5명 하는 걸로. 아, 오늘 힘들겠네요. 자, 그러면 6명이니까 여기서 한 명은 이제 교체를 해서 좀 빠지고 로테이션하고 이쪽도 6명에 3명 빠지고 로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5대 5로 한 5분 정도. 룰은 잘 알아? 룰? 농구를. 룰은 알아. 룰은 알아요. 룰은 알아요. 네. 룰? 아까 뭐 8명, 6명 근데 룰을 알겠어, 너희들이? 자, 그러면 맛보기 농구 5대5 우지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5대5 농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명 먼저 나오는 걸로. 6명 다 나오지 말고. 자,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경기를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서 자, 화이트 라인에 서주시고, 화이트 라인 여기 흰색, 여기 흰색 5명 이렇게. 아,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 화이팅! 아, 그렇네.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경례! 인사하고, 악수하고, 악수하는 거, 악수. 페어플레이 하자고, 악수하는 거, 악수. 오케이. 오케이. 나오지 마라. 자, 오케이. 조심해라. 자, 오케이. 자, 악수. 아, 여기서 뭘 이렇게 뭘, 뭘이라는 용어는 없어. 에이, 여기! 나이스! 자, 게임오버. 자, 모, 자, 모이고. 자, 볼. 볼. 미니 게임 끝. 그래요.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좀 잘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코치님?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경기해보니까 어때? 그냥 재밌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 아, 경기하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밖에서 보는 우리는. 아, 네. 힘들었어, 좀. 힘들었습니다. 규칙. 아, 농구에서는 업앤다운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 아니, 근데 다들 뭐 슬라임, 뭐 스케이트 타고 막 그냥 럭비하고 농구가 아니라. 자, 오늘. 자, 바시티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니까, 참담함이 그지 없고, 아, 진짜, 오늘 연습을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인데, 네. 일단, 시작해부터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가장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가장. 네, 아주 가장. 네. 걸음마부터. 걸음마부터. 네. 네, 레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